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네, 오늘은 9월 달에 낙찰받았던 주거용 지구 물건 매도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매도가 진행되는지 브이로그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로구청에 도착을 했고요. 법무사 사무장님과 이제 매수자분을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처음 매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매도할 때의 그 법무 비용은 매수자가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매수자가 법무사를 정해서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가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법무사를 섭외를 했습니다.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견적을 받고, 근데 제가 채택한 곳 법무사가 성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북에서 계약서를 쓰기에는 저나 매수인 너무 멀어요. 그래서 제가 매도하는 물건에 관할 구청인 구로구청에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무비를 조금이라도 좀 절약하고 싶다고 하면 법무통이라는 그 어플을 이용하셔가지고 견적을 내면 법무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제 다른 뭐 친인척 분들하고 이제 협의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좀 마음고생을 하신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 돈을 내려고 합니까? 네. 네, 지금 법무사 직원분이 30분이나 늦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류들도 저한테 지금 출력 좀 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민원실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30분이나 늦다니 화가 나네요. 네, 드디어 매도를 끝내고 입금을 받고 나왔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장님이 35분이나 늦으시고, 또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프린트도 안 해오시고, 그래서 제가 출력을 또 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기분이 상했었었는데, 어쨌든 기분 나빠 해봤자 뭐합니까? 입금 받을 때까지 계속 참고, 네, 결국엔 입금 받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의 물건이 제 손을 떠났네요. 이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또 새로운 물건 찾아서 낙찰 받고 또 수익을 계속해서 내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